가전은 꼭 구입해 써야 한다는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전도 렌털에서 쓰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신개념 가전이나 프리미엄 가전도 렌털이 가능해서 관련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LG전자 가전제품 판매점입니다. 식기세척기와 건조기, 스타일러 등 인기 가전이 전시돼 있는데 모두 렌털 방식 계약이 가능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 큰 돈을 쓰지 않고도 인기 가전을 집에서 써볼 수 있는 겁니다. 렌털 계약의 경우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필터 교환과 소독부터 전기 점검까지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G 가전을 렌털에 사용하는 소비자, 즉 렌털 계정은 최근 300만 개까지 늘었습니다. 2016년 1,134억 원에 불과했던 LG전자의 가전 렌털 사업 매출도 2020년 5,910억 원까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전체 렌털 시장 규모 역시 2012년 20조 원에서 2020년 40조 원까지 성장했는데 최근 렌털 가전이 늘어난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유경제 패러다임 확산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집콕 수요 증가까지 더해지자 가전 시장에도 렌털 바람이 거세게 부는 모습입니다. 비용이나 관리가 부담되는 소비자들이 구매보다는 대여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렌탈 제품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공청기, 정수기뿐만 아니라 맥주 제조기 등 고급 렌탈 가전 제품도 렌탈하려는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가전 렌털 사업이 신바람을 내자 코웨이와 SK매직 등 중견 가전 업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두 기업 모두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경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렌털 가전 소비자가 지속 늘자 업계는 다양화와 고급화 전략으로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가정용 식물 재배기와 캡슐형 수제 맥주 제조기 같은 신개념 가전까지 렌털 영역을 넓혔습니다. 코웨이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혁신 기술을 갖춘 프리미엄 브랜드 노블을 선보였고 SK매직은 삼성전자 가전 렌털 관리를 시작하며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은 해외 렌털 시장도 발빠르게 선점 중입니다. 소유가 아닌 공유라는 패러다임 확산과 코로나 장기화에 렌탈 사업은 어느새 효자 사업이 됐습니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한 빠른 대응이 지속 성장의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